여기는 포항 종합제철 공장입니다. 1973년 7월 3일, 착공된 지 3년 3개월 만에 10개 단위 공장과 12개 부대시설 등 계열 공장이 모두 완공을 보아 이 종합제철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이날 종합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장 건설에 공임하는 국내외 인사 15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사를 통해 경북 고속도로 비용의 3배인 1200억 원이던 이 공장은 연간 103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가지고 단일 사업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이지만은 1000만 톤 규모의 선진국에 비교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공장을 1976년까지 260만 톤, 79년까지는 700만 톤 규모로 확장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1000만 톤 규모의 제2종합제철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화공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80년대 초에는 명실공히 선진공업국 대열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의 성장으로 80년대 초에 100억 달러 수출이 이루어질 때 그 60%인 60억 달러어치는 중화학공업 제품이 될 것인 바 이 포항 종합제철공장은 중화학공업을 지향하는 상징으로서도 매우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중화학공업의 상징 포항종합제철소는 조강 기준 103만 톤에서 260만 톤으로 늘어날 제2기 설비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제2고로에 점화할 불이 태양열을 렌스로 잡아 특수화약에 점화됐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하신 대통령께서는 지사를 통해 포항제철의 제2기 설비공사가 완성됨으로써 우리의 중화공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우리가 80년대에 노리는 모든 목표가 달성되리라는 부푼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이번 공사는 어려운 여건에서 순수한 우리 기술진에 의해 계획보다 1개월이나 앞당겨 준공된 것은 가장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공장 건설에 공이 큰 정명수 건설본부장 외 87명에게 산업훈장과 표창장을 각각 수여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2고로에 원활을 직접 넣으셔서 고로를 가동시켰는데 고로에서 쇳물이 쏟아지는 순간 모든 종업원들은 우렁찬 만세를 불렀습니다.